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9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정민진 기자, 민주당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어제 오늘 두 차례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은 언론 보도와 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비난했는데요. 검찰청 술자리 회의와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나왔는데도 이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내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은 기존에 발의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수사 의혹 특검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사 탄핵 소추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선 행보를 겨냥하며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대한 사안을 부지사가 몰래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